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이라이프의 훈입니다. 예, 오늘은 보세요. 제 복장이 좀 다르죠? 예, 이 복장은 제가 언제나 일할 때 입는 하얀 가운이고요.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가운을 입고 앉아있냐면은 오늘 제가 신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 게, 예, 늘면 늘수록 아주 기뻐요. 정말 기쁜데, 대신에 이제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예, 질문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웬만한 건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건다 답변을 해드렸어요. 근데 점점 이제 늘면 늘수록 점점 제가 한분한분다 예,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제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 답변을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그게 아무래도 너무 장문이 되고 막 이런 예,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특별히 뭐 Q&A 코너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질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예,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걸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똑같은 질문을 제가 안 받아도 영상을 보므로써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뭐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이 가운을 한번 입어봤는데, 예, 오늘 이 영상은 그러니까 요리에 관련된 아무래도 답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일본 요리를 예, 공부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야, 니 말이 틀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은 한국에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요. 생선 쓰는 것도 많이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전문 지식 같은 걸 많이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이제 그 댓글에다가 달아줘가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특히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요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고 예, 좋은 예, 공유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거니까 예, 정답은 없고요. 예, 오늘은 첫 번째로 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 예, 스킵입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스킵입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스킵입기는 예, 제 영상을 보신 분도 그렇지만 다른 뭐 오로시 영상을 보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스킵입기는 이제 생선 칼로 예, 그 살과 그 비늘 사이를 이렇게 칼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비늘을 치는 수법의 하나죠. 그러니까 스킵입기라고 그러는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볼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청결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사시미로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청결에 더욱 신경을 비늘을 아주 깔끔히 쳐준다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냥 이렇게 비늘 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스킵입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종류의 생선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생선이 있는데 그 보통 비늘 치기로 해가지고 안 쳐지는 생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히라메. 광어죠. 그리고 부리, 방어입니다. 예, 지금 철인 대방어 같은 경우 아니면 예,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려드렸던 예, 아마다이, 옥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예, 비늘치기를 아무리 잘 해도 비늘이 꼭 남아요. 꼭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어나 방어 같은 경우는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비늘이 작잖아요. 비늘치기를 해도 아무리 잘 해도 꼭 남습니다. 이 도마에 붙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아무리 청결히 해도 붙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킵입기를 합니다. 근데 스킵입기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그 보통 비늘치기 하는 것보다는 더 깔끔하게 청결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옥돔 같이 살이 아주 부드러운 생선이 있습니다. 정말 부드러운데 비늘은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비늘치기를 하면 굉장히 살에 부담이 많이 비늘이 딱딱하기 때문에 힘을 주고 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그 살에 부담을 줘요.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킵 입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예, 간혹 이제 질문이 오는데요. 예, 어차피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회를 먹을 건데, 비늘을 안 치면 안 되냐. 그런 질문들이 와요.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는, 예, 스킵이기를 하는 목적, 그리고 이제 비늘을 치는 목적도 어떻게 되면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해봤지만, 예, 보통 한국에서는 일식 그러면 일단 신선한 회. 회가 굉장히 메인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광어나 뭐 우럭이나 뭐 부리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맛있는 생선 같은 경우는 보통 회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광어가 있으면 전부 다 회로 먹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4분의 1은 회로 먹는다면 뭐 나머지는 조림 요리라든가 찜 요리라든가 아니면 튀김 요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숙성하고 이런 그런 것도 있지. 껍질을 제대로 쳐주고 그리고 보관을 해둬야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찜 요리를 하겠다. 그럼 껍질을 벗기지 않고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늘을 꼭 쳐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여러 가지 장래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비늘을 안 벗기고 쓰는 요리가 어떻게 보면은 회 말고는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제일 맛있다는 부분, 특히 그 아브라 그 생선 기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생선하고 그 껍질 사이에가 가장 많아요. 그쵸? 뭐 어떤 생선이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요리가 엄청 많습니다. 회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늘을 깨끗이 쳐서, 예, 숙성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서 보관을 해주는 게, 예, 일식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스키비키를 하는 이유. 첫 번째, 예, 청결을 위해서. 두 번째, 생선의 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 번, 생선은 생선회로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르의 요리를 하기 때문에. 입니다. 예,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려. 제대로 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예, 그 의문이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 영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질문이 쌓이면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